네, 추석날 아침이고요. 말벌 피해로 이렇게 다 갔어요. 열어보니까 회생 불가여가지고 합방도 시켜주고 노지 사양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습니다. 오늘 추석날 아침인데 심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에 놓았던 벌들 앞으로 당겨서 해줬고, 여기도 뭐 6, 7통도 합봉해주고 있습니다. 말벌 피해 입어가지고. 그냥 이래저래 그냥 심란하네요. 한쪽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요. 텅 빈 것 같아요. 앞전에 강양의 형님이 이 2통 분양하고 가시면서 형님 동생 하기로 했어요. 노지 사양을 하니까 오히려 벌통의 피해는 좀 없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뭐 꿀벌들도 그렇지만은 말벌들도 물어가는 것보다는 주기들도 정신없어서 꿀 물어가기 더 바쁘네요. 설탕물. 아, 산속이라가 너무 말벌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. 잡아도 잡아도 끝도 없고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앞에 보이는 6, 7통은 벌들이 조금씩 있어요. 그래서 합봉을 지금도 시켜주고 있어요.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일단 먹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심란해서 나머지 합봉 시키고 또 떡밥 없는 떡밥도 좀 주고 그러려고
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하여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